아이쿠 너무 가깝나?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지난주 CU 편의점 음식 먹방에 이은 편의점 음식 먹방 제 2탄 GS25 편입니다. JJTV 구독 리즈 짜자자 어떤 것을 사왔나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사왔나요? 오호 오호 맛있겠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요리들, 맛있는 음식들 많이 사왔습니다. 인스턴트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일단 조리가 필요 없는 음식부터 빨리 먹어볼게요.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따잔. 편의점에서도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해서 그 유행을 따라가서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인가 봐요. 빵이 4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마다 빵을 2개씩 그냥 먹는 거예요. 네. 가장 위층에는 이렇게 샐러드랑 마요네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단 보면은 딸기잼. 그 밑에는 계란 샐러드입니다. 먹기로는 분해를 해서 먹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군대리아의 느낌이거든요. 그 딸기잼 들어가고 안에 또 계란 또 군대에서 또 삶은 계란 나오면 으깨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렇게 다 비슷하게 먹는데 빵만 햄버거 빵이 아니고 식빵인 느낌일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그 맛이에요. 군대리아. 전역한 지 1년 반 만에 군대 햄버거를 또 먹네. 맛있어요. 딸기잼이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샌드위치랑 어울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진짜 잘 어울려요. 원래 햄버거에다가 그냥 딸기잼 살짝 계속 먹어도 맛있을걸요? 맛있어요.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해군은 PX가 GS25예요 그러니까 이 인기가요 샌드위치는 밖에서는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군대 안에서도 잘 팔릴까? 좀 의문이 있긴 하네요. 중대리한데 고기 패티 없는 군대리아 느낌. 근데 맛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야채의 아삭아삭함에다가 계란의 그 부드러우면서 그 퍽퍽함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달달한 딸기잼. 자, 음료수는 무민 복숭아 소다. 아.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음식은 감동란 조스 떡볶이. 그리고 또 GS에서만 파는 공화춘. 하, 나 이거 때깔 보소 요거. 에? 여기서 제가 감동란을 사온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반숙란인데 요거를 딱 짜게 가지고 에? 짜게 가지고 딱 놔주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요. 해서 얘는 국물에 좀 스미게 딱 해서 와하 이거 아하하. 김치를 딱 해서 짜장면이랑 같이 먹어야지. 계란이랑 짜장면이랑 한 움큼 딱 집어서 공화춘 짜장 맛있어요. 짜파게티 느낌보다는 짜짜로니의 느낌인데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금상첨화. 존맛탱. 아 미쳤다. 짜장은 이렇게 해서 또 말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젓가락밖에 안 들어있는 게 조금 아쉬워요. 조스 떡볶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담궈놓은 계란. 오호. 순대.
순대가 안에 것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그 껍질 같은 게 안 쌓여져 있어서 톡톡 터지는 맛 없이 쫄깃쫄깃한 맛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소스가 막 맵진 않아요. 살짝 매콤한데 달콤함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국물 떡볶이처럼 그냥 떠먹는데 맛있어. 이제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떡. 한 두세 개씩 먹으면은 한 입 사이즈로 딱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쫄깃하고 큰 떡을 베어서 먹는 것보다 조그맣고 앙증맞은 쫀득쫀득함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먹으면서 재미가 있네요. 요번에는 요렇게 떡볶이랑 순대랑 같이 또 어쩔 수 없어. 떡볶이랑 순대랑 먹으면 맛있어요. 계란 또 해가지고 이 어묵 후레이크 들어있는 거 여기 크기가 그래도 조금 있어가지고 씹히는 재미가 있어요. 이 떡볶이는 혼자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편의점 가서 음식 이것저것 딱 고를 때 또 냉동식품 돌려가지고 옆에다 딱 놓고선 이거 찍어 먹으면 위대한 핫도그, 베이컨 소세지, 고추장 삼겹살, 그릴드 치킨 그라탕, 탄탄 맨입니다. 그릴드 치킨 그라탕. 오후. 닭가지 채소들이랑 뭐 닭고기 이렇게 있고요. 밥이 있네요, 그라탕. 자,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케찹 냄새가 강해요. 약간 오므라이스의 느낌이 나는데 계란 대신 닭고기가 들어가 있는 오므라이스 같아요. 그러면서 치즈가 어우러져 있고 요만큼의 크림소스 느낌도 좀 나고요. 괜찮아요. 뭔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그냥 간편하게 먹을 때 좋은 것 같아요. 탄탄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계란이 반이 이렇게 뚝 들어가 있고 뭐지? 이거 숙주나물. 네. 그리고 죽순. 거기에 청경채도 딱 들어가 있는데 야 실화네 이거. 비싸긴 해요. 하나에 3,9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치고는 싼 편은 아니죠. 국물 맛을 한번 봐야 돼. 고소해. 고소한 고추장, 돼지고기 이렇게 썰린 것도 들어가 있고 건더기 수프가 진짜라서 좋네요. 이거는 국물은 진짜 맛있는데 면이 조금 되게 툭툭 끊어지는 면이네요. 그럼 좀 한번 더 돌려볼까? 자, 핫도그! 위대한 핫도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뷰를 할 게 없어요. 군대에서 워낙 많이 먹어갖고 딱 뿌려주고 소세지가 굉장히 크고 탱글탱글해요. 인스턴트 핫도그 중에 최강자예요. 더 맛있게 먹으려면 아까 그 남겨놨던 떡볶이 국물 요런 거에 빵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느낌 오시죠, 요거? 마지막 입은 머스타드와 함께. 에이! 아이, 삼겹살에 머스타드를 뿌려서 먹게 생겼네, 이거. 자, 그럼 탄탄면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맛에 먹는 라면인가봐요. 저거 봉지 라면으로 파는 탄탄면 먹었을 땐 되게 굉장히 맛있었는데 국물은 그거랑 비슷한데 건더기 스프가 실한 것도 좋고 근데 면발이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너무 툭툭 끊어져요. 면이 또 각이 져가지고 엄청 끊어지는데요? 국물만 먹어야겠다 이거. 국물은 좋아요. 시원하면서 고소하면서 구수하고 그리고 이런 거 죽순 이런 거 청경채 이런 거 먹어주고 다 좋은데 면이 별로야. 자, 이제 머스타드가 뿌려진 고추장 삼겹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고추장 삼겹살이 얼마나 좀 느낌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삼겹살이니까 맛이 없을 수가
괜찮네. 밥 반찬, 그냥 밥 반찬. 와, 사실 편의점에서 뭐 불닭, 족발, 뭐 편육 이런 거 파는데 사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별로 맛 없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먹어본 그런 종류의 음식들 중에서는 그나마 되게 밥 반찬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구운 거에 비해서 불맛이나 이런 게 없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네, 좀 삶은 삼겹살 같은 느낌? 양념도 굉장히 잘 배어 있어가지고 삼겹살로 만든 제육볶음 느낌 나는데요? 밥 반찬으로 좋고 요거 사다가 소주 한 잔 해도 맛있을 것 같고 머스타드가 뿌려진 삼겹살 먹어보겠습니다. 네, 삼겹살에는 머스타드 뿌려 먹지 맙시다 여러분. 베이컨 소세지. 베이컨이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요거는 전자레인지 말고 후라이팬에다가 데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베이컨 바삭바삭해지면서 해봐야 또. 짜자잔. 쥬아쥬아쥬안. 베이컨은 바삭바삭해야 맛있죠. 구워야 맛있지. 후라이팬에 데펴주세요. 엄청 맛있어요. 여기에는 머스타드 소스가 어울린다. 그래. 아, 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탄탄면 이거 아 너무 아쉬워요. 계란 먹고 야채 먹고 면은 아하. 네, 오늘 이렇게 GS25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한번 와구와구와구 먹어봤습니다. 대체로 음식들이 다 괜찮았고 맛있었는데 탄탄면은 좀 네. 그거 빼고는 오늘 아주 성공적인 먹방, 맛있는 먹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세븐일레븐 편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십시오.